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독에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알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 잠언 16장은 이 제왕의 설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왕실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 또 왕궁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조각 퍼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의 따옴표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과라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우리는 국무총리쯤 되죠. 사이가 좋으면 비서실장, 주님께 의리가 좋으면 경호실장. 그게 뭔 줄 아니? 왕의 보디가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재경부 장관, 살림을 잘하는 분은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총무처 장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인 리더들입니다. 네. 위기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조직을 해낼 수 있고 장기 계획에 강하지만 임기응변도 능란한. 그래서 저희는 디아스포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게 없고 정처 없고 고향 떠났지만 돌아갈 길은 없고 그래서 패잔병이거나 유민이거나 그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전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장비나 여건이 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맥가이버. 제가 옛날 사람인 거를 드러내죠. 언제적 맥가이버냐고요. 그러나 맥가이버는 없는 여건에서도 뭐든지 해내는 사람의 상징이라고 보고 맥가이버 이후에 그런 사람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맥가이버야 하고 오가니제이션의 규제여야 하고 그리고 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과 태도입니다. 성품과 태도가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성품과 태도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달리는 법이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실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이를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딱 좋은 말씀이고 또 이를 하나님 섬기는 태도로 읽어야 잠언은 복된 것이죠. 그래서 2022년 한마음교회 복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에게 잠언은 위기의 시대의 리더십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이를 한 땀 한 땀 한 단어 한 단어 새기고 묵상해내는 성도들에게 이 잠언은 더할 나위 없는 귀한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2월까지는 성품과 태도를 끝내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로 고민하지 말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배를 철한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죠. 종이장의 저 뒤쪽 면을 레이저로 꿰뚫어버린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 옛날 사람들 사전을 찢어서 먹으면서 단어를 외웠다.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저보다 위의 세대예요. 그렇듯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품과 태도가 장애도 조금 있으니까 안 바뀌는 부분도 좀 있죠.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과 또 자세에서는 우리가 확연히 달라져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또 챙겨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가야 하고 또 추수철이 금방 다가오니까 또 나가서 파종하고 김을 메고 가지를 치고 또 비료를 주고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되고 또 열매 맺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왕에서 제왕의 리더십, 왕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또 그 리더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태도가 여전히 대조법이지만 줄줄이로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이죠. 말씀을 두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하여 베르야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그 말은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옳은가? 라고 살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제가 영적인 원리가 잘 구별되지 않으면서 예수 믿은 거 하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산다 할 때는 신약성경이 왜 그렇게 다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은혜와 진리, 평강, 믿음, 소망, 사랑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밤낮 똑같은 말들이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다 똑같은 말일 뿐이죠. 그냥 나가서 팔뚝 굵은 사람이 물건 많이 드는 것 아니겠어. 오지랖 넓은 사람이 많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성경이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아니겠어? 뭐 그보다 더 기뻐하라.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삶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면은 시편도 늘 같은 얘기죠. 찬송, 비파, 수금, 또 찬송. 잠언에는 보니까 뭐 명철, 지혜, 지식, 말씀, 뭐 밤낮 그 얘기.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학 시간에 칠판 빼곡이 수식이 다 적혀있다고 그게 그거인 것은 아니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날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말씀들이 살아있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코드집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미로의 라비린스의 해답지와 같은 것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달고 정금보다 귀하고 우리를 각성시키고 걸음더미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빛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도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줄을 모르고 아주 멋진 스토리를 자꾸 찾아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네, 멋진 스토리.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멋진 스토리를 볼만한 눈과 마음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 가짜 감동을 찾아요. 예, 짐짓. 그 말은 마치 짐짓 나를 일시적으로 고양시키는, 예, 그런 킥하는 주사 같은 것들을 찾고.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뭐 닉 부이치치나 아니면 극적인 어떤 것에서 있는 그런 감동을 찾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조작해내고. 그래서 모든 노래에는 감동을 가장한 클라이막스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그렇죠? 모든 노래는 그래가지고 아 그런 박수 막 치고 또 그리고 모든 드라마는 그런 얘기들로 가짜 감동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거기서 대리만족을 얻고 그렇게.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와 같은 효과를 노리는. 물론 좋습니다. 왜 그게 나쁘냐고요? 나쁠 리 없지만.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왜 그런 거예요? 아주 조그만 낙심인데, 조그만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해결할 만한 답이 그에게는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이 보았던 그 감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당신은 몰라 소리밖에 안 듣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 머릿속을 뱃속을 다 뒤져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는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이 들었던 것 중에 아무것도 쓸데가 없는 거죠. 쓸데가 없는 겁니다. 급할 때 서랍을 막 뒤지고 가족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했을 때 약이, 내가 병원을 20년 30년 다니면서 약이 그렇게 많은데 없을까 뒤져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가 있어야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말씀에 주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미련한 인생에게 빛이 되는 말씀 하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네, 우리가 지금 배가 불러서 아, 나는 빌립보서 말씀이 좋아, 잠은 빨리 지나가고 다음에 뭐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죽도록 사랑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 있는 것은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이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늘 좋은 것을 얻고요. 보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예, 명철이 하나님께 있는 것. 예, 길은 내가 가지만 의미 부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 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는 거잖아요. 생명길이라고 붙든지 사망의 길이라고 붙든지. 그런데 길이 좋기만을 바라면서 가는 사람은 너무 미련한 것이죠. 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허니문이 되고요. 약속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디아스포란 루트를 올해도 써나갈 것이죠. 그리고 이를 보고 사람들이 따라온, 그러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축복의 경계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산들은 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임은 모두 다 프리미어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주일 아침에 조금 늦게 잤다고 조금 일찍 일어났다고 분이 난 듯한 얼굴로 찌뿌둥하게 뾰루통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게 설레게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치 처음 프리미어 공연을 하는 아주 명문팀의 가장 명작 공연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예, 그런 사람들. 영화에 보면 항해를 하는 그 선원들이 선장실에 가보면 선장 항해사 폭풍우가 치는데도 그들이 식사를 하면 좋은 테이블보를 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좋은 잔을 내어놓고 식기를 해서 정식으로 식사를 하죠. 그게 리더의 위엄입니다. 사치가 아니고 그리고 폭풍우가 치지만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않죠. 수백 명의 학생들을 무리에다가 집어쳐놓고 선장인 걸 숨기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세월호 선장 같은 일을 하진 않죠. 마지막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제복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래서 그들은 멋진 그릇에서 식사할 권리가 있는 거죠. 품위와 격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위엄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호들갑 떨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당하지 않은 어려움이 형제에게 있지만 그러나 당황하지 않고 위로하고 또 그리고 당당하게 축복하는 것이죠. 재난이 우리를 서로 인질로 잡지 않게 내가 당한 것을 너는 안 당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미워 나는 너를 미워하고 원망할 자격이 있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리더들은 자기 부하들에게 어려운 대로 가라고 파송하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자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입이 선한 자 명철한 자, 또 지혜로운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우면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리더에게 적합한 이야기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입으로 교원 영색을 말하고 자기가 모든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이 선하면 되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사람을 잘 등용해서 세우면 지식과 정보는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밭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출이 좋고 또 흉년과 가뭄에도 이겨낼 피난처가 있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방법적인데 있지 않습니다. 성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성품이 옳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나 흉내를 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왜 그럴까요? 길이 좋아요. 근데 사망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하 숨겨진 잘못된 길이구나 뭐 절벽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곧 죽을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죽음이 가득한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망의 길이 되는 거죠. 지는 사람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장학금은요 수업을 한 시간도 안 해도 타는 사람이 타더라고요. 휴교를 해가지고 수업을 한 시간도 안 했어. 그건 장학금을 어떻게 했다? 그건 장학금을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니까. 그래서 너는 수업도 안 했는데 왜 장학금을 받냐 그랬더니 나는 장학금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그래서 뭘 하는데 근데 장학금은 휴교됐지만 나오거든. 아 그래? 그런 거였어? 그럼 예산이 잡혀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청을 해서 나는 타야만 되거든. 아 그렇구나. 근데 너 좀 파렴치하지 않니?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왜냐면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받게 돼 있고요. 전쟁통에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비속한 말로 이게 쫄아 있는 사람은 늘 쫄아 있고요. 용기 있게 당당한 사람은 언제나 당당해요. 그래서 바르게 보여서 바른 것이 아니고 누가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미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늘 하나님은 없다 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역렬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예, 자기 안에서 늘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은 예, 고되게 일을 하지만 식욕 때문에 애쓰는 것이죠. 예,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그랬습니다. 늘 배고프고요. 또 마음의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악을 꾀하고 입술에는 불이 있다. 또 마음이 꼬여있기 때문에 패역한 자입니다. 다툼을 자꾸 일어내고 말을 잘하지만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네, 제일 안 좋은 말의 폐해는 그냥 잘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기만 하는 것, 이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무조건 말을 잘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치인들 중에도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엄청 잘하고 많이 하는데 정말 그 말에 식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잡는데 그 다음에는 좀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나라의 방향이 이상하게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런데 역시 성품과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왕의 리더십, 제왕의 태도, 뭐를 중요하다고 보았느냐면 용기보다도 그리고 대단한 어떤 지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리더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더디하라고요? 노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앞서 달리는 자가 되어서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저도 마음이 급해요. 한 해 일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일을 생각하니까 누울 자리 보고 발 뻗고 그 다음에 배가 차면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추수의 때를 생각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하면 뭐가 오기 쉽냐면은 마음에 분이 많이 생기죠. 물론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억울하고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도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원망이고요. 어둡고 패배적인 생각이고
그러나 생산하고 열매 맺고 가는 사람도 마음이 급하니까 그런 데서 자꾸 뭔가 마치는 부분이 생겨서 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품과 태도가 이를 그르치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저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또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죠. 또 가정을 경영하는 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차분히 그렇게 가정을 경영해가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노가 많을 거예요. 분이 많아. 분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는 분이 아니고 솟아나는 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걸 또 정당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정당화하면 안 돼요. 맞아, 리더니까 분이 많고 저런 일을 많이 하려니까 내가 분이 많은 거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용사보다 용기보다 나아요. 용기는 많은데 화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자꾸 누구하고 싸우려고. 전에 저희 집에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출구하고 입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딱 있는데 이제 건너편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길이 좁고 SUV는 길이 좁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오면은 금방 막히는데 화물차가 거기 딱 주차장 입구를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막으면 안 되죠. 저희 집 앞에 아시잖아요. 화물차가.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나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보더니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그랬더니 저보고 독일 처음 왔네요. 제가 너 내려. 딱 이제 그 모드로 제가 그랬더니 뒤에서 차들이 벌써 밀려가지고요. 빵빵빵빵빵빵빵 계속 이분들도 다 리더들이어가지고요. 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참고 빵빵빵빵. 그러니까 그 뒤에도 또 화가 나잖아요. 가만히 못 있어. 바로 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한 바퀴 가서 라운드바스를 돌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차 뒤에다가 차를 딱 세우고 내렸는데 제 얼굴이 험상궂었던 것 같아요. 순간에 뭐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랬더니 우리 옆집 청각이 여자친구하고 살지만 옆집 청각이 이제 막 변호사를 달았어요. 27살밖에 안 됐지만 변호사를 달아가지고 내려오면서 차 빼라고 그러니까 금방 빼더라고요. 그럴 거면서 내가 얘기하니까 독일 처음 왔냐고. 오늘 한번 해볼 거야 나 하고 그런 거죠. 제 아내는 그럴 때 잘 참죠. 아니 참는 게 아니라 저를 나무래죠.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성을 차지할 싸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넘어가야죠. 우리 성도들 큐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많아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딸을 학교 앞에서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딸이 저만치 나오니까 반가웠는데 남자애 둘이 지나가면서 귀에다가 바로 썩닥이면서 팍 가버렸대요. 딸은 무표정하게 나와서 쟤들이 뭐라 그러니? 그랬더니 코로나 그러면서 갔대요. 와! 엄마가 화가 나는데 아이는 괜찮아. 쟤들 학교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아. 그래. 또 학교에서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친한 베프인데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한다. 엄마는 그 얘기 듣고 또 화가 나는데 괜찮아, 내가 뭐 섭섭하게 했나 보지. 애들은 그렇다는 거야. 그렇구나. 예.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의 은혜로 산다. 그런 거죠. 예. 부모는 화가 나 죽겠는데 예. 아이들은 그걸 잘 참고 이겨내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하고 부모는 결사코 학교에 있었던 얘기를 알고 싶어하고 누가 너 힘들게 하니?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제발 좀 얘기를 해. 어서 말을 해. 그런데 아이들은 괜찮아. 얘기 안 한다고. 얘기 안 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야죠. 노하기를 더디하기로 합니다. 아멘. 예. 제가 결단할 일이 많습니다. 노가 자꾸 많아져요. 예. 노하기를 더디하십시다.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으니 예. 적전 분열이죠. 적 앞에서 마음이 분열되면 성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니 예.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살지만 내지 말자. 예. 화장실에 낙서에도 써 있어요. 노하지 말아라. 인생이 그대로 속일지는 몰라도 결코 노하거나 예.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33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네가 너 힘쳐서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게으르고 빈둥빈둥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 예. 맞아야지. 그러나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열심히 한다 그 말이죠. 예. 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백지수표를 주셔서 제가 결정을 내리지만 그러나 의미부여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가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우리가 가지는 용기는 그러한 용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 또 주님 꼭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잘 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니 그 잘 되는 것에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성품을 드러내지만 이 잠언의 말씀에 꼭 어떻게 거꾸로 가는 모습을 내가 보이기도 하지만 패역한 자, 그 다음에 이간하는 자, 입술에는 맹렬한 불이 있고 눈짓을 하는 자, 눈짓한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사인을 낸다는 것이죠. 패역한 일을 도모하고 입술을 닫는 자, 닫는 자는 뭐냐면 입술로 앙 깨물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정당화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주님 앞에 사과하고 자꾸 애들처럼 때를 쓰는데 아 졸리는 거야 잠이 오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자꾸 내가 힘들었던 거야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마음에 쌓인 게 많았던 거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면 끝이 없죠. 그러면 성품은 고쳐지지 않죠. 네. 하나님 갈수록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제가 시련이 많습니다. 제 성품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죠? 아니면 세리의 교만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고 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자 봐라 예? 바리새인들아 저 세리 예, 영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왔더니 그 같은 세리가 제가 또 죄를 졌으면 가슴을 치고 있네. 쟤 봐라 저렇게 하면 안 돼. 어제 회개하더니 또 오늘 또 아주 상습범이야 저놈. 응? 저 세리처럼 정 교만이야.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상습범이 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성렬하게 회개하고 또 돌이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더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앞서 달리는 포러너이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깊은 복음의 비밀을 담았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도 성격이 엉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때로 애통하죠.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미 부여는 하나님이 하세요. 의미 부여는요, 우리는 주님과 오늘도 열심히 동행하고, 그래서 정직한 입술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주의하고 그리고 마음의 지혜를 사모하고 입을 슬기롭게 하고 기도하듯이 선한 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삶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